안녕하세요. 범이다 피쳤습니다. 오늘도 C4D를 갖고 왔고요. 어렵진 않은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만들 거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간판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플라인 다이나믹스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튜토리얼을 소개하고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마찬가지로 CG 쇼컷이고요. 제가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본격적인 아트 작업들 또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초보 강좌니까 또 많이들 봐주세요. 이거는 자, 이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파일은 꼭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네, 모델링이에요. 네, 만드실 분들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만들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큐브랑 큐브 세 개랑 이렇게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런 모델링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커넥터 오브젝트로 이제 다 부착시킨 거는 네,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이게 오늘 다이나믹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스를 넣을 건데, 근데 다이나믹스 특징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넣으면 중력이 작용하게 돼요. 네, 중력. 그래서 C4D는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자, 커넥트에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태그에 리지드 바디, 네, 리지드 바디 넣으면 되고요. 이거 옛날 버전이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리지드 바디를 넣게 되면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쑥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갔는데 지금 안 올라오죠. 원래 올라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 프레임 앞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해서 돌아오게 되고, 어쨌든 리지드 바디 넣었죠. 그 다음에 이따가 이 다이나믹스 넣을 건데, 다이나믹스가 이게 커넥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게 다 막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분리가 돼요. 다이나믹스 넣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하나의 완전한 오브젝트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inherit 태그 있죠. 컬리전에 들어가서 inherit 태그라고 individual element를 다 꺼줘야 돼요. 그래서 apply tag to children을 none으로 해주시고요. individual element를 off로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줄을 만듭시다. 줄 만드는 거는 똑바로 만드는 게 가장 좋죠. 이거는 이렇게 쑥쑥 이렇게 올라오게. 그래서 이거는 힐릭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똑바른 이게 딱 정직한 줄 만들기 위해서는 힐릭스가 가장 좋고요. 조절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힐릭스를 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얼른 스플라인 툴에 있어요. 자, 힐릭스에 들어가서 조절합시다. 자, 힐릭스가 매우 큰데, 자, 이거 직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 레이디어스를 0으로 해주시고요. 엔드 레이디어스도 0으로 해주면 이렇게 똑바르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높이는 40cm로 할게요. 40cm. 저렇게 40cm. 좀 줄여주고, 너무 기니까. 자, 그리고 우리 섭디비전. 네, 여러분들 섭디비전 많으면 다이나믹스가 물론 잘 작동합니다. 근데 지금 100개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한 12개로 줄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터미디어 포인트는 물론 이것도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주지만 여기선 안 할 거고, 이따가 저희가 이거 힐릭스를 에디터블 시킬 거예요. 에디터블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none으로 바꿀게요. 네, none으로 바꾸고, 자, 이거를 에디터블 시킬게요. C 누를게요. C 에디터블 시켰어요. 네, 에디터블 시키고, 자, 그리고 힐릭스도 자, 이제 여기서 조절합시다. 네, 타입을 리니어로 바꿀게요. 네,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리니어로 바꾸고, 인터미디어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늘릴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으로 바꿔주고, 네, 그냥 좀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건 왼쪽 할 거예요, 먼저. 자, R을 누르고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라면 딱 5도씩 가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탑뷰 먼저 갈게요. 탑뷰. 네,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니까 F2를 눌러서 탑뷰에 가시고요. 힐릭스를 누른 상태에서 E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대강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 근데 정확한 위치는 자, X가 마이너스 18cm가 가장 적당하고요. 뒤로 Z는 2cm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됐죠? 그리고 자, 사이드뷰도 가야 돼요. 사이드뷰 F3 눌러서 사이드 라이트 뷰에 들어가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네, 위로 올릴 거고 한 22cm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딱 맞죠? 그러면 네, 여기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에.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이거 이름을 바꿀게요. 레프트로 바꾸고요. 왼쪽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른쪽 것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Alt 누르고, 아, 컨트롤 누르고 위로 당기면 복사가 되고요. Left 이름을 Right로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의미로.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라 그러지? 데칼코마이잖아요. 이름 까먹었어. 시메트리. 네, 시메트리. 네.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시메트리라서 네,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Right를 위치에 X 위치를 18cm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딱 달라붙게 돼요. 됐죠? 자, 이제 본격적인 다이나믹스 합시다. 네, 오늘 핵심인 스플라인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에 이런 어떤 다이나믹스를 주는 방법인데, 이건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들, 자, 레프트 스플라인에 가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헤어 태그라고 있어요. 헤어 태그. 헤어 태그에서 맨 밑에 스플라인 다이나믹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브라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거기 때문에 복사를 그냥 합시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위로 쑥 당기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스플라인 다이나믹스 넣어봅시다. 자, 스플라인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얘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선 위에 점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네, 여러분들 간판 위에는 고정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봉 같은 거 놓는데, 오늘은 그냥 공중에다 띄울 거예요. 공중에다 그냥 부착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걸로 여기를 간판이랑 붙일 건데, 우선은 고정시키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공중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레프트를 누르고, 여러분들 포인트 모드로 할게요. 포인트 모드로 갑니다. 자, 포인트 모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R25에서는. 그래서 포인트 모드 들어가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라이브 셀렉션 툴 가서 레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포인트들이 보이죠? 점들이. 그래서 맨 위에 점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맨 위에 점을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고 다시 스플라인 다이나믹스 들어가서 뭐 누르냐면 여기 셋이라고 써요. 셋. 네, 이건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딱 누르게 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면 이렇게 핑크색 모양에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고정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의미가.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똑같이 합니다. 포인트 모드를 가서, 오른쪽 클릭하고, 오른쪽 스플라인, 그리고 맨 위에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스플라인 다이나믹스 들어가서, 셋을 누르고, 확인차, 오브젝트 모드 들어가면 이렇게 보라색이 뜨게 되고요. 자, 그리고 줄의 다이나믹스. 네, 줄의 그 형태. 이걸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개다 잡아요. 네, 한꺼번에 다 조절해도 되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 드래그는 이제 공기의 저항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얼만큼 공기의 영향을 받냐. 그거고, 이거는 3% 줄게요. 그러니까 공기에 덜 영향을, 이게 높아질수록 공기에 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3% 두고요. 스티프니스.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철제 줄로 많이 하죠. 그래서 딱딱하죠. 네. 이거 만약에 0% 두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스티프니스는 100%로 할 거고요. 그리고 러버도 탄력성에 관한 거예요. 물론 철제 줄이라고 해서 탄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얇기 때문에 탄력이 좀 있기 때문에 러버는 100%줄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러버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퉁퉁퉁 튕겨 나가죠, 줄이. 네. 네, 그래서 잘 작동하고요. 줄이 고정돼 있죠, 줄이. 안 움직이잖아요, 줄이. 잘 작동하는 거고요. 지금 간판에 지금 줄이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판은 쑥 떨어지게 됩니다. 자, 됐고. 자, 이제부터 이제 부착을 시킬 거예요. 네, 간판에다가. 그래서 부착시키기 위해서는 자, 다시 레프트로 갈게요. 레프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헤어 태그에 헤어 컨스트레인트라고 있어요. 헤어 컨스트레인트. 이거는 이제 부착한다는 거죠.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그래서 헤어 컨스트레인트 태그를 넣게 되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압정이 하나 있어요, 모양에. 그래서 이걸 넣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물어봐요, 얘가. 너는 뭐에다가 부착시킬 거니? 그래서 이게 옵젝트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는 간판을 넣어야 되겠죠. 네, 간판을 넣는데. 자, 넣고. 자, 이제 할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셋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점. 너는 이 스플라인에 어떤 점이랑 이 간판을 부착시킬 건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잠깐 얘를 눈을 끄도록 할게요. 눈을 안 보이게 해서 여기 Alt 누르고 클릭하면 돼요. 자, 안 보이죠? 자, 그래서 Left를 갑니다. 다시 포인트 모드로 갈게요. 그리고 우리 부착시킬 부분은 맨 아래점이죠? 네, 맨 아래점에 선택을 싹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Constraint 태그에 갑니다. Hair Constraint 태그 들어가서 셋을 누릅니다. 셋. 자, 그럼 이렇게 뭔가 노란 줄이 하나 생겨요. 이 노란 줄은 의미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여기. 여기를 연결된 거예요. 이제 부착된 거예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헤어 컨스트레인트를 복사합니다.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붙여주고, 오른쪽에도. 자, 오른쪽은 이게 지금 빨간 줄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요거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네, 이거 기준으로 해서 바꿔줘야 돼요, 기준을. 그래서 이 constraint 된 거를 빼주려면 이 release 이제 풀어주고 없애야 되죠. 그래서 clear를 눌러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포인트 모드 가서 right 맨 아래점 점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고 셋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 줄이 오브젝트와 네,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커넥트를 키고 오브젝트 모드로 갈게요. 자, 네,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잘 붙여됐는지. 네, 잘 부착됐고요. 잘 부착됐는데 축 늘어지죠. 네, 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합시다. 축 늘어지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이 스플라인 다이내믹스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건. 이거는 우리가 뭔가 반동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반동. 그러기 위해서는 용수철 같은 게 있으면 돼요. 용수철. 그래서 시뮬레이트 들어가시면, 자, 여기 시뮬레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다이나믹스 부분 있죠. 네, 다이나믹스. 그래서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네, 이거 이전 버전에도 있어요.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하나 열어주시고 이름을 레프트로 바꿉시다. 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스프링은 안 보이지만, 자, 스프링에 오브젝트 들어가면 이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넣어라, 뭐 이렇게 넣은 게 있는데, 자, 오브젝트 A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는 이거를 용수철을 만들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브젝트 A에는 스플라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플라인에 여기 끝점을 선택할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레프트를 우선 넣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스프링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오브젝트 B에는 커넥트를 넣어야 되겠죠. 네, 간판과 붙일 거라서 이렇게 넣었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스프링이 이렇게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ttachment A랑 B, 그러니까 너는 이 스프링에 꼬다리를 어디다 붙일 거니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center of mass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무게중심에 붙어있는데, 저희는 스플라인은 여기다 부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ttachment A를
폴리곤 포인트 있죠? 네, 폴리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저번에 스프라인 아까만 8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표시된 게 인덱스예요. 이건 8개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표시돼요, 이게. 거기에 맞춰서 표시가 딱딱딱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맨 위가 아마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맨 위에 붙게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B. 자, 이것도 센터럴 매스인데 저희는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오프셋, 이건 위치를 저희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네, 오프셋을 누르면 위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오프셋에 들어가면 이렇게 좌표의 형태가 뜨게 되고, 이거는 여기다 붙이려면 아까 저희가 그 스프라인의 위치를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마이너스 18cm였고, 그다음에 높이로는 요가 21 정도 될 거예요. 21cm 이렇게 붙이면 어느 정도 붙게 돼요. 됐죠? 위치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는 잘 바꿔야 돼요. Right로 이름 바꾸고, 자, 오브젝트에는 당연히 Right 스프라인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근데 여기는 잘 붙었죠? 근데 여기가 문제죠? 그래서 오프셋을 18cm로 바꾸면 딱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쓱 하지만 좀 많이 또 처집니다. 네, 처져요. 처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est length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shears, 이건 최대로 늘어나는 그 길이에요. 지금 100cm죠. 저희는 이 줄을 40cm로 만들었죠. 네, 철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팍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rest length를 줄입시다. 자, 두개다 잡고 스프링을 rest length를 저희는 좀 여유 잡아서 41cm로 합시다. 잡고, 그리고 좀 여기 보면 또 스티프니스와 댐핑이 있는데, 스티프니스 아까 되게 딱딱하게 만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는 10 정도 넣고, 그리고 댐핑은 뭐냐면 이제 튕기잖아요. 네, 튕기면서 이렇게 서서히 다시 줄어들죠, 저항성에 의해서.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는 정도예요. 보통 이거를 에너지를 잃다라는 이제 물리 용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는 거거든요, 점점 튕기는 에너지를. 얼만큼 줄 거냐, 그거를. 그래서 저는 많이 줄게요. 그래서 25cm 정도 줄게요. 오케이, 크게 준건 아닌데 어쨌든 25cm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이거 설정 다 했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 rest length를 딱 누르면 됩니다. 누르게 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부착이 됐는데 너무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너무 왔다 갔다 거려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잡아줍시다. 네, 잡아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리지드 바디 갈게요. 네, 리지드 바디 들어가서 여기 보면 포스에 들어갑니다. 포스. 그래서 리니어 댐핑과 앵귤러 댐핑의 숫자를 높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스플라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숫자가 낮아질수록 정말 그이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이 스플라인에 좀더 이게 좀 구속돼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구속된다. 좀더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요, 스플라인에. 그래서 리니어 댐핑을 55%, 앵귤러 댐핑도 55%를 둘게요. 그럼 아까보다는 떨리긴 하지만 좀 덜한 게좀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덜 왔다 갔다 거려요. 자, 그래도 떨려서, 네, 그래도 좀 떨리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고정을 시킵시다. 아니면 좀더 정확한 다이나믹스를 보기 위해서, 자, 여기 스플라인 다이나믹 스택 있죠? 스플라인 다이나믹 스택 두개다 잡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가면 스텝스 앤 이러테이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스 다룰 때 얼만큼 내 다이나믹스를, 시뮬레이션을 얼만큼 더 정교하게 할 건지 그 숫자를 지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컴퓨터는 조금 작동을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높이면 컴퓨터는 조금 느려지지만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스텝을 20으로 바꾸고 이루테이션을 15로 바꿀게요. 자, 그 상태만 보면 아까보다는 줄 떨리는 게 조금 덜해요. 그래서 정도 됐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스플라인에다가 지금 이거는 두께가 없죠? 네, 그냥 스플라인이에요.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두께감을 좀 줄게요. 자, 그래서 스플라인 툴 들어가서 서클을 하나 넣을게요. 서클 만들어 주시고요. 크기는 레이디어스는 0.2 정도로 할게요. 0.2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스윕을 넣어야 되죠. 스윕. 그래서 스윕을 넣어 가지고 서클을 넣고 레프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두께감이 생기죠. 네, 두께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복사합니까? 복사합니다. 스윕을 복사해서 레프트가 아닌 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오른쪽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됐어요. 됐고 이제 이걸 흔들어 봅시다. 네, 흔들어 보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스윙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너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너에다가 넣어가지고 너를 회전을 이렇게 슥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널을 만들어줄게요. 이게 널이에요. 널 만들어서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널은 어디다 위치해야 되냐면, 근데 여기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네, 여기 이 사이의 기준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널의 위치를 여기다가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널의 위치는 제가 정해왔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Y죠. Y 위치를 62cm로 할 거고요. 그리고 Z 방향으로 2cm. 왜냐면 아까 뒤에 있었죠, 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쯤 놨어요. 줄이에요, 이거 줄. 여기다 놨어요. 줄 끝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 옵젝트들을 다 널에다가 쓱 넣습니다. 다 넣고. 자, 이제 회전을 시켜볼게요. R을 눌러서. 이렇게 한 67도 이렇게 놔둬 볼게요. 놔두고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줄이 오브젝트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방지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리지드 바디 들어가서 이거를 베이킹 하면 돼요. 베이킹. 들어가서 캐시 쪽 있죠? 캐시 들어가서 make all을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베이킹을 다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베이킹이 다 됐고요. 확인해 보죠. 잘 됐는지. 네, 이제 가운데 안 벗어나죠. 네. 그래서 잘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막그 공장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 가끔 쓰잖아요. 네, 그럴 때 쓰기 좋은 오늘 튜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써주시고 오늘 핵심은 스플라인 다이나믹스를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